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어법 문제 수업 시간에도 다뤄봤지만 복습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수능에는 반드시 어법을 우리가 맞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보면 여기에 BPP가 보이죠. 자, BPP는 태 묻는 거예요. 태라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하면은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누구의 입장이냐면은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그 문장의 주어를 찾고 그 주어가 하는지 당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우선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여기서부터 하면 안 돼요. 그냥 쭉 봅시다. 자, 윤리적인 이슈는요, 여러분, 식별 가능한 문제고 상황이고 아니면 기회인데, 그죠? 자, 이러한 것이 필요로 하는 거야. 뭐를? 한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윤리적인 이슈라는 거는 결국에 필요로 한다. 한 사람이 선택해야 돼. 뭐로부터? 여러 가지 행동들로부터 말이야. 이 행동을 해도 되나? 저 행동 해도 되나? 하고 윤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야? 자, 바로 그 행동들이 하고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꾸미는 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들이 다시 한번 주어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행동의 입장인 게 주어가 밝혀졌죠. 행동은 여러분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 당합니까, 행동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평가가 되는 거니까 that may be evaluated, 평가되는 뭐로써? 이거 맞는 거야? 올바른 거야? 아니면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윤리적인 거야? 비윤리적인 거야? 라고 평가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한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한 건 만약에 여기가 evaluating 하고 능동으로 쓴다면은 뒤에 뭔가 의미상의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뭔가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되고 as right or wrong 하고 묶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는 형태, 수동태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번 보면은 이건 너무 많이 했고 매해년 기출 그리고 우리 평가원 기출들 살펴보면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문장 앞에 여기 동사 원형 learn, 배워라 하고 나왔으니까 명령문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다른 동사가 없으면은 동사가 없으면은 명령문이겠지만 자, 이거 하는 것은 필요로 한다라는 여기에 동사가 보이잖아. 그죠? 얘가 진짜 동사니까 여기 앞은 뭐다? 뭐가 됩니까, 여러분?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니까 주어 자리에는 동명사를 쓰는 게 맞죠. 그래서 러닝이라고 바꿔주는 게 맞고 이번에 학생들 많이 틀렸더라고요. 오답률 8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야,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러닝, 배우는 거. 어떻게 선택하지? 뭐로부터? 대안들로부터. 그리고 결정을 만드는 것. 오케이? 자, 이거는 필요로 합니다. Not only good personal value. 아, not only 버덜소금이네. 그럼 예뿐만 아니라 얘를 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좋은 개인적인 가치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식의 자신감을 필요로 하는데 어디에서? 비즈니스 분야에서. 근데 어떤 관련된 비즈니스 분야에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항상 이거는 진짜 시험에 나오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 여기에 이 러닝의 밑줄이 쳐있건 아니면 런의 밑줄이 쳐있건 해석하면서 여기가 동사 자리가 되는가 먼저 보고 동사 자리가 아니면은 그때는 ing 쓸까 pp 쓸까 능동 쓸까 수동 쓸까라는 준동사 문제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해 안 되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시고요. 우리 바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도 똑같이 여기에 동사가 밑줄 쳐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것도 동사 자리인가? 이것부터 보는 태도는 너무 좋지만 아까 거와의 차이가 뭐가 있죠? 앞에 여기는 all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보이네요. 등위 접속사 한번 적어 볼까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등위 접속사 적어 보세요. 자, 특히 수능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 and 그리고 but 아니면은 all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가 앞에 써 있고 나서 동사냐 아니면 ing냐 여기에 밑줄 쳐 있으면은 모양 맞추는 거야. 똑같이 동사 여기에 맞출래 아니면 ing 여기에 맞출래라는 모양 맞추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하거든. 그럼 병렬 구조는 해석을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동사도 있고 동사 ing도 있으면은 아 얘에 맞춰서 동사인가 얘에 맞춰서 얘인가 이걸 알아. 해석을 해봐요. 해석.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이랑. 자, 우리 직원들은 또한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어. 이렇게 끊어봅시다. 알 필요가 있어. 선생님, 뭐를요? When to rely on. 언제 의존해야 될까? 뭐를? 그들 회사의 어떤 정책이나 윤리적 코드에, 윤리적 강령 코드 이런 거에 언제 의존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쁜 걸 봤어. 저 사람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었을 때, 우리 회사 정책에서는 저 사람을 고발해야 돼. 아니면은 뭐 선배랑 얘기할까? 이걸 좀 고민해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언제 그 회사의 규정이나 조직체의 강령들, 정책을 따라야 할지 알아야 되고. 자, 또는 이렇게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알 필요가 있어요. 어디 걸리는 거예요? When, 언제는? 그럼 얘가 1번이네. 이렇게 표시해볼까? When to rely on. 그리고 두 번째로는 When to have a discussion. 언제 좀 토론하고 얘기도 해야 되지? 누구랑? 동료나 아니면은 매니저, 상사랑. 근데 뭐에 대해서? 그 적절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이야. 그죠? 내가 그냥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저 사람 고발할까?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선배나 아니면 동료랑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employees also need to know when to rely. 여기가 1번. 그럼 얘가 all 끼고 나서 두 번에 언제 to have a discussion, 토론을 해야 될지 하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병렬인데 우리 내신 때 많이 배웠듯이 to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형인 have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ing도 안 돼, has도 안 돼, had도 안 돼, have 왜 to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3번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4번 갑니다. 4번은 제 지난 영상 바로 전 거 보시면 9평에 나온다 해서 제가 관계사 나온다고 한 매번 수업에도 얘기하고 우리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결국에 that이 있으면은 항상 우리는 됐을래 왔을래 아니면 if whether 쓸래 아니면 which where 이런 게 들어가야 되나 이런 관계사 파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석하면서 얘를 이렇게 묶는 거야. that이 포함된 문장을 묶고 이 문장의 위치와 역할을 보는 거예요. 한번 크게 적어볼까요? 이 문장의 위치 그리고 이 문장이 하는 역할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봐봐. 자, 윤리적인 의사 결정은 항상 쉬운 게 아니야. 문장 끝났네. 쉬운 게 아닌데 왜 쉬운 게 아니냐면은 항상 뭐가 있어, 여러분? 회색 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건가? 윤리적으로 아니면 좀 맞나? 애매한데? 라는 그레이 에리어가 있고 그리고 그 그레이한 에리어가 만들어내는 거야.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뭐냐. 위치가 이미 어디 있어? 명사 뒤에 있잖아. 그럼 명사 누가 꾸며? 형용사 꾸미니까 이 문장 형용사절이구나. 그죠? 그럼 형용사절이 어차피 what이란 건 없어. 형용사절이 what이란 건 없으니까 이건 뭡니까? 형용사절에서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라고. 다시 위치가 뭐야? 명사 뒤네. 명사 뒤에서 하는 역할이 뭐야? 형용사 역할하네. 그지? 왜? 얘를 꾸미는 거니까. 자, 그럼 그 형용사에서의 대신 뭐다? 관계 대명사 역할한다. 문장이 뭔가 비어야 돼. 어디가 비었어요? 주어가 비었고요. 동사 이렇게 목적어가 됐다. 너무 쉽지 않아? No matter how decisions are made, 어떻게 의사결정이 될지라도, 그죠? 어떻게 의사결정이 될지라도 항상 gray한 area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딜레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추석 당일에 여러분들 수업도 와주고 너무 고맙고 또 우리가 목표가 있으니까 뭐 이런 날 저런 날 이벤트에 휩쓸리기보다는 자기 목표를 향해서 쭉 정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